식물은 움직일 수가 없으므로 물과 온도만 잘 갖추어지면 살아갈 수 있도록 DNA가 그렇게 만들어졌는데요. 그것이 바로 식물 호르몬입니다. 블루베리는 수확을 하고 나면 가지가 새롭게 자라는 2차 생장을 하면서 그 성장 마무리가 될 즈음에는 내년 열매가 될 꽃눈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요. 2차 성장을 해라, 세 가지를 만들어라, 꽃눈을 만들어라 이런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 주변 환경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현 상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예를 들어 2차 성장을 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옥신은 줄기 끝에서 만들어져 성장을 촉진시키는데요. 줄기 끝에 열매가 달려있으면 명령을 제대로 내릴 수 있을까요? No, sir! 꽃눈을 만드는 호르몬인 플로리겐은 잎에서 만들어져 체관을 통해 이동하여 가지의 꽃눈 형성을 자극하는데요. 내년 열매가 될 꽃눈을 만들어야 되는데 올해 열매가 아직도 달려있으면 블루베리가 완전 헷갈리지 않겠어요? No, sir! 그러므로 블루베리를 거의 수확했음에도 불구하고 귀찮아서 혹은 더 욕심 부리려고 몇 달 그대로 달아놓은 채 매달아 둔다면 블루베리는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꼴이랍니다. 열매 수확이 끝나면 가차 없이 남은 열매를 모두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길 권해드립니다. 그것이 내년에 풍성한 수확을 위한 첫 번째 행동 강령입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